장관님. 예.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인데 이재명 수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영철 검사가. 지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관계없이 묻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들이 실제로 뭐 저는 여기는 이름은 지웠지만 상당히 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신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단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아서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을 권력자 입김에서 벗어나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친 일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음 장이요. 헌법학자들 또 전문가들 역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우리 법무부 장관이 나와 계신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혹시 입장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치적 압박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예.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인데 이재명 수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영철 검사가. 지금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관계없이 묻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재명 대표 수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않습니까? 또 나머지 3명도 그 탄핵소추안 법안 발의된 거 거기 보세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사실을 호도합니까? 카톡. 주의하세요. 그런 사실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탄핵소추안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각종 별건 수사, 각종 불법 수사, 피의사실 공표, 부당한 기소, 부당한 수사, 무리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한 방금과 같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다.